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이런 액션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뷰를 유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뷰냐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147,000원 언저리 라인에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수익도 마무리가 뭐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오늘 정리를 하셨겠죠? 그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여기 16만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떨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여기까지는 지켜준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수익을 조금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버텨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지금 시장이 이 모양 이꼬리고 좋지 않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 16만원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한다? 정리를 일단 하자. 그래서 수익을 좀 챙겨놓고 현금을 확보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초에 우리가 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해갖고 16만원이면 거의 한 10% 정도의 상승폭을 그려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 16% 구간에서 정리를 하겠다? 정리하셔도 되고요. 나는 16만원을 이탈하면 그때 정리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라인 구간에서 뭐한다? 절반 정도는 물량을 좀 정리해갖고 한 손이라도 좀 가볍게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요. 야, 한 달 내내 밀려 내려갔다가 추세를 전환해서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더니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죠. 3%면은. 이렇게 깨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멘탈이 좀 건강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멘탈이 좀 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일같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나마 지금 시장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대했던 액션들을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패닉 셀링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쵸?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고 보니까 매도하고 있었다. 이런 액션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위치 이 두 가지 가격대만 좀 열심히 보고 거기서 좀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